그래도 제할 일은 마저 해놓고 떠나야죠. 이렇게 야무지고 일 잘하는 우리 딸을 왜그먼 데로 보내려는 건지 원. 엄마, 늙지 마세요. 그게 어디 내 맘대로 되니? 세월이 어디 뭐 나만 비켜간다든? 그러니까 뭔데 가지 말고 엄마 옆에 있어. 엄마 진짜 너 러시아 가는 거 싫다. 엄마 냄새. 러시아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1. 할머니 모시고 치과 다녀오기. 2. 엄마랑 찜질방 가기. 3. 아빠 염색해드리기. 그리고 태용 오빠는 예쁜 아기 옷 선물해주게. 또 태포 오빠는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 어머님도 날 어떻게 보시겠어. 정말 못 살아. 내가 부끄러워. 부끄러운 줄은 알아? 엄마, 부탁해. 내가 호세씨만 돌려놓을 테니까 엄마가 호세씨 이해해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생각해서. 엄마. 내 딸이지만 참 꼴보기 싫다, 너. 정말. 아, 야근해서 피곤할 텐데 아, 왜 네가 밥상을 차려? 너 뭐했니? 일어나 좀 거들지 않고. 아침부터 얘 혼자서 얼마나 쩔쩔맸을 거야. 아, 그게 일어나 보니까 글쎄 이걸 다 해놨더라고요. 아니에요.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안 그랬으면 저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아이고, 누가 했든지 간에 어서 먹자. 웬 밥상머리 앉아서 이렇게 사설들이 길어. 아, 예. 아, 우리 딸이 해준 거라서 그런지 아주 맛있네. 아주 꿀맛이다. 저 러시아 가기로 결심했어요. 가기로 결정한 거야? 네. 저 잘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이게 너 떠나기 전에 먹는 이별밥이냐? 언제 떠나야 되는데? 아마 비자 나오는 대로 곧 출발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뭐 가야 하는 자리면 가야 되겠지. 우린 네가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올 거라고 믿는다. 아무 꼭 같이 살아야만 가족인 건 아니지.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몰랐던 정도 더 생기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빈자리도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이거 이따 솔사랑 회의하실 때 자료로 써주세요. 뭐예요? 게스트 식탁을 다시 설계하였습니다.
게스트를 빼고 그 자리에 냉장고와 와인 저장고를 집어넣었고요. 오리엔탈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유럽인들 좋아하는 자재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어머, 새벽씨. 며칠 동안 부지런히 움직이더니 그 자료 만드느라 바빴구나? 수고했어요. 가서 일 봐요. 어쩐 일이세요? 아니, 제가 지나다가 사부인 어떻게 지나시나 궁금해서 들렸어요. 별거 없으시죠? 아, 그럼요. 덕분에 묵고 합니다. 아유, 김서방 거래처 보내길 천만다행이네. 하마터면 마주칠 뻔했잖아. 내가 요즘 우리 새아가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사는지 모른다오. 아니, 우리 소영이 때문에 왜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우리 손자 키울 때는 아휴 저 녀석 장가 나가는 걸 보고 죽게 해달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아휴. 막상 저렇게 지짝 찾아서 사는 걸 보니까 요번에는 우리 증손자 내 품에 안아보게 되는 날 막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되지 뭡니까? 아휴, 네 이제 곧 안아보시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다른 집 친정 어머니들은 먼저 나서서 백일기도다 뭐다 그저 딸을 위해서 지극정성이라는데 아니 사돈께서는 무슨 배짱으로 다 저기 강 건너 호떡집에 불구경만 하고 모른 척하고 계세요? 아유 걱정 마세요. 우리 소영이 아주 건강합니다. 곧 이제 소식이 올 거예요. 아무튼 나도요 회임에 좋다는 건 백방으로 알아볼 테니까 사돈께서도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나 그 말 전하려고 온 겁니다. 가요. 아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살펴가세요. 아니 그냥 뭐 숨 돌릴 구멍도 안 주고 그냥 사람을 그냥 몰아 붙이네 그냥. 아유, 아유 우리 소영이 그게 그냥 애 때문에 얼마나 쫄지 그냥 안 봐도 훤해 훤해. 그럼 있어봐. 아유. 나다. 예, 너 저 가게 좀 빨리 좀 나와봐. 엄마까지 정말 왜 이래? 이거 사, 결혼한 여자가 산부인과 와서 콩 좀 바르게 뭐 어떻다고 야단이야. 아무 이상 없다니까 엄마 그냥 안심이다. 예, 나온 김에 아주 우리 매듭집부터 가자. 아, 매듭집다니 뭘? 한약방 가서 약 짓자. 아이, 엄마! 빨리 따라와. 아, 참. 아, 씨. 오디션 본 데서 왜 연락이 없는 거야? 나 정도면 인류 모델이지. 응? 회장 딸은 벌써 독주에만 세 번째라는데 넌 어째 대학원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피아노는 쳐다도 안 보고 거울만 하루 종일 공부할 거야 한다고 미국에 학교 알아보고 있으니까 피아노 치기 싫으면 영어 공부라도 해 엄마 싫댔잖아 나 유학 안 가 잔말 말고 오빠 결혼해서 미국 갈 때 따라가 옛날처럼 출결 미달로 잘리기만 해봐 그냥 그때는 가만